평창 동계올림픽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입장권 예매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까지 이어지자 입장권 완판을 목표로 흥행몰이에 나섰습니다. 전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실무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올림픽 개막일이 다가오면서 입장권 예매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와 강원지역 전문대학 총장협의회 등 전국과 도내 각 기관의 올림픽 성공과 입장권 구매 협약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창 성공에 대한 우리 향군의 그 동참을 또 호소하려고 합니다.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의 입장권 예매율은 69%, 107만 매 가운데 74만 매가 팔렸습니다. 지난달 25일 60%를 비교하면 높은 상승세입니다. 특히 4년 전 러시아 소치에서는 올림픽 개막 두 달 전 55%, 한 달 전 62%보다 높은 예매율입니다. 강원도와 조직위는 올림픽 개막 전까지 입장권 예매율을 80% 이상까지 맞출 계획입니다. 표를 사시는 분들이 가까워질수록 경기에 가까워질수록 빠른 속도로 사기 때문에 최소 90%까지 빠른 속도로 도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의 경우 70%가량이 예매가 끝났고 피겨스케이트와 쇼트트랙은 80%의 예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설상 경기인 바이애슬론이 야간에 열리면서 상대적으로 예매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평창 패럴림픽 입장권 예매율은 22만 매 가운데 67%인 15만 매가 판매돼 비교적 높은 예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조직위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면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입장권을 모두 판매할 수 있도록 흥행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